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도 4월 18일자 기사예요. 여 딜러 구한다. 알바 구인글 보고 갔다가 사망한 파주 호텔 사건 피해자라는 기사를 보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보겠습니다. 남성 2명의 갈취 목적 살인 모의한 정확 포착 모두 숨져 공소권은 없음으로 마무리될 듯. 경찰이 할수 있는 것은 이건 노리고 Y기업이 이 여론몰이로 4명을 증거 없이 다 죽인 거예요. 경기 파주 호텔에서 20대 3명이 숨진 가운데 남성 2명이 살인을 모의한 정황이 확인했다. 특히 피해 여성 1명은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인터넷으로 정신 조종해서 다 강원도 펜션에 모이게 해서 죽였던 그 강원도 펜션 사건하고 거의 인터넷으로 거의 동일한 수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숨진 남성들이 이 18층에서 뛰어내린 것도 Y기업이라고 지금 내가 주장하고 있는 강서구의 모 아파트 5층에서 5명의 주부가 투신 자살했던 그 사건이고, 그 범인으로 지목받던 심리학과 남녀 조교 2명이 다 살해당했죠. 정신조종으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죠. 이 사람들 투신할 때 정신조종 당한 상태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18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남성들의 돈을 노리는 여성들을 유인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멍청해요. 20대 여성 A씨가 경기 파주시 호텔로 들어간 건 지난 8일 오후 5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으로부터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만나자라고 제안을 받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받고, 나돈 많어. 너 와서 우리 이거 가지고 우리 즐기고 놀자. 그러니까, 남자 돈 보고 찾아간 여자가 돈 있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남자가 돈 자랑하면 아마 안 가요. 이 여자도 남자가 뭐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간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찾아간 것은. 남자 돈 보고 가서 만나서 자기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을 했다는 것은 그 여자가 돈이 없는 여자고 돈이 약하다는 거죠. 라는 제안을 돈을 많이 벌었으니 만나자라는 제안을 받고 찾아갔고 또 다른 20대 여성은 4시간쯤 뒤 SNS에서 여성 딜러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호텔을 향했습니다. 그러면 여성 딜러를 구한다고 이 여자도 직장을 구하고 돈이 없는 여자예요. SNS에서 여성 딜러를 구한다는 걸 보고 호텔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여성을 꿰어서 내기 위한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거짓말이었겠죠. 이 남자들 뒤를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은 따로 있다고 나는 보는 거죠. 이건 내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Y기업의 여론몰이 작품이에요. 100% 맞아요. 특히 남성은 휴대전화에서 추가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핸드폰 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하는데 귀신인데 그까지 그 핸드폰에 문자 그 조종하는 아무것도 아니죠. 메시지를 주고받는 시점은 여성들이 입실한 뒤에 앞서 피해 여성 지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금전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살인까지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네요. 경찰은 남성들이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이르면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Y 기업이 노리는 건 이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내는 거죠. 이래서 여론몰이로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4명을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여론몰이 자기가 지금 요즘 같은
동업자끼리도 문제가 지금 발생했고, 또 지금 낙동강 상류에서 카즘 30배 그 뭐 구미 대구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갖다가 그 오염시키는 그 문제도 지금 많이 지금 거론되고, 뭐 돈으로 아무리 갖다가 언론을 막 들여도 삐져나 찍으면 다 나와요. 에이. 파주 호텔 사망 사건은 Y 기업의 수법이 몇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개인적인 코멘트를 하자면, 본 기사가 마지막 부분인 경찰은 4명의 살인사건 사망자가 모두 죽어서 공소권 없으므로 이번 주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Y 기업은 바로 이 사실을 노리고 4명이 정신조종하여 여론몰이용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증거 없이 그리고 증거 없이 강서구 모 아파트 5명의 투신 자살 사건과 똑같이 모든 5명의 주부의 의심자인 2명의 심리학과 남녀조교 모두 7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증거를 남지 않고 공소권은 없습니다. 강원도 펜션 사건에는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전국 각지에서 모이게 하여 모두 죽였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여론몰이를 이용했습니다. 자기가 주목이 되거나 자기가 살인했던 사건이 상상외로 커져가지고 자기한테 화살이 돌리고 내가 자꾸 Y 기업을 주목했을 때, 언제나 뭐 디도스 사이버 테러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뭐 안정환 그 안 안지환인지 그 안재환이 안재환이 그 사건이 고 최진실 그 25억 사채서를 갖다가 Y 기업이 조작해서 만들어서 최진실 정신조종해서 죽였죠. 자살로 모의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안재환의 죽음을 덮기 위해서 최진실이 희생됐다는 거죠. 그럼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딴 사건이 터졌어요. 그 강원도 패션 사건에서 인터넷으로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모여서 전국 각지에서 모이게 해서 강원도 패션에서 전부 다 남자 두 명에 여자 한 명씩 그런 식으로 다 죽였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여론몰이에 이용됐던 거죠. 그때도 Y기업의 범죄 수법은 경찰이나 검찰을 손바닥에 놓고 노는 거예요. 먼저 미끼를 줘서 의심이 갈 만한 걸 다 줘요. 이들은 정신조종 독심술 첨단기계로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고 명령하고 특정 단어로 자살 명령을 내려서 투신하거나 목매어 죽게 합니다. 남자들이 여성에게 금품 갈취 목적이었다면 돈 없는 구직자에게 금품 갈취 대상으로 유인을 하지 않죠. 직장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보고 간 그 여성한테다가 돈을 요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는 여성에게 자신이 가상화폐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유혹했다는 것은 유혹당한 여인은 수중에 돈이 없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많다나 가상화폐에 돈 벌었다는 게 따라오죠. 그 돈을 갈취할 만한 당할 만한 여성은 이런 데 안 따라갑니다. 남자의 돈을 보고 나오는 여자는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론은 두 여성은 모두 돈이 없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Y 기업이 희생자로 정하게 적합한 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Y 기업이 희생자로 정했던 것은 부유층이라든지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좋은 가문의 여성이 아니에요. 보통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별로 대단치 않게 보이는 사람들을 가지고 희생양으로 삼아요. 남자 2명은 돈 없는 여성을 유인한 뒤 바로 죽일 작정이었어요. 세뇌를 당했어요.
증거를 만들기에 핸드폰에 문자를 남긴 것입니다. 그거 문자 남기는 건 Y 기업이 내 핸드폰에도 그럼 맘대로 조정하고 내 유튜브에 들어와서 숫자도 조정하고 맘대로 해요, 그건. 그리고 두 명의 남자를 자살 명령의 음향이나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네 명이 다 죽는다는 게 그건 Y 기업 수법이에요. 두 남자가 똑같이 18층에서 투신했다는 건 정신조정이 아니고는 너무 엉성합니다. 이건 Y기업은 요즘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볼 때 몰매를 맞고 있어요. 몰매를 맞고 주목받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여론몰이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낙동강 상류 기준치 30배 카줌 배출과 동업자인 갈등이 연일 매스컴에 나옵니다. 안재환의 죽음을 덮기 위해서 Y기업은 최진 씨를 정신조정으로 자살로 죽였습니다. 나는 이때 최진 씨를 25억 사채서를 Y기업이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Y기업은 25억 사채서는 인터넷에 네티즌이 저기 그걸 터뜨려가지고 최진실이 네티즌의 악성 루머로 인해서 자살했다 그렇게 몰고 갔어요. 그런데 서초 경찰이 국민 배우 고 최진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성 기업을 악성 그 네티즌 잡기에서 칼을 뽑았는데 하루 만에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자기가 45억 사채설 악성 루머의 진원지는 신문에 보도된 네티즌이 아니고 모 기업이 지하 조직에서 은밀하게 25억 사채서를 루머를 만들어서 증권가에 뿌렸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은 너무 은밀해서 잡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겠어요? 내가 주장했던 Y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강원도 펜션 사건도 여론몰이용 살인극이었고 그 안재환의 죽음을 듣기에 Y 기업은 최진실 정신조종 자살로 죽였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이 파주 호텔 이 사망 4명의 사망 사건은 Y 기업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파이낸셜 뉴스 2024년 4월 18일자 기사 여 딜러 구한다 알바 구인글 보고 갔다가 사망한 파주 호텔 사건 피자라는 제목으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